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닷게 모닝발. 최근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162 리뷰해 줄 수 있나요? 안쪽 선 162이면 이렇게 큰 모양의 십자가일 텐데, 안 그래도 요즘 쥐콩만한 조준선만 써와서 그런지 큰 조준선이 한 번쯤은 쓰고 싶었거든요. 마침 잘 됐습니다. 뭐지? 근데 하필 1422도 국밥도 아닌 하필 162일까 싶어서 조금 찾아봤더니 쿠포 형님이 리뷰하셨더라고요. 근데 쿠포 형님이 나보다 발로란트에도 빠삭한 형님이다 보니까 이미 입증이 된 조준선일 텐데 나까지 이렇네 저렇네 리뷰하는 게 신빙성이 있을까 싶긴 한데, 뭐 긴 조준선이 좋은지 짧은 게 좋은지는 대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레인 하나 한 판 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준선 코드, 저는 모든 영상 설명란에 조준선 코드 남겨놓으니까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준선과는 별개로 근래 에임 연습의 효과로 샷이 굉장히 침착해졌었는데, 예비군의 현생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3-4일 정도 게임을 못했더니 침착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레전드 슬럼프가 와버렸어요. 궁순 오맨 정도야 몸샷으로 잡았다고 치는데 망쳐. 써봐, 꺼봐, 이거. 어우. 어우, 샷 지랄 났네, 그냥. 아유. 조만간 다시 폐관 수련에 돌입해야겠네요. 어쨌든 침착함을 잃은 것을 스스로 깨우쳤으니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A를 보다가 적들이 C를 들어와서 리테이크를 해야 하는데 혼자 남겨져 버렸습니다. 아군 한 명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이스. 저 스카이만 잡았으면 할만했을 텐데 이거 하나를 안 주네요. 이번엔 미드를 살짝 나가봤는데 누군가가 가라지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어? 앞에 포탑이 있어서 방심하고 있는 것 같군요. 피닉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방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은 적 둘은 C롱에 갇혀 있었고 굳이 피킹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막을 밉고 잠깐 내다본 롱에는 영롱한 도깨비 팬텀이 놓여져 있었고, 저걸 본 이상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커비 피킹. 나이스. 결국 조준선이라는 게 흙이 모양에 따라서 장단점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작은 조준선을 적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쏘려고 하고 그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로란트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진짜 별의별 글, 영상들 다 찾아봤는데 하나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게임을 할 때 적을 보고 게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게임을 할 때 조준선을 보고 게임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적을 잘 죽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 적을 야호! 보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결국 우리의 표적은 조준선이 아니라 적의 머리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적을 보고 주변 시야로 조준선의 위치를 짐작한 상태에서 침착하게 적의 머리를 조준하고 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 점 조준선처럼 작은 조준선을 쓴다고 생각해봅시다. 조준선이 작기 때문에 주변 시야로 조준선의 위치를 가늠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조준선을 적의 머리로 옮기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에 비해 큰 조준선 같은 경우에는 조준선이 잘 보여서 위치를 가늠하기 쉽고, 설령 한 번에 적의 머리를 조준하지 못하더라도 적의 머리 기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 작은 조준선에 비해 피드백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162 조준선 초보분들께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벌써 매치 포인트인데 C로 C를 가르는데 저 킬조이가 궁을 사용합니다. 아군이 나노수험을 던지던 연막 안에 포탑이 있던 간에 저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레이나가 참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라이트. GG.
남은 소발을 마무리하며 게임 MVP로 승리를 가져왔고, 뭐 물론 조준선이 커서 장점도 있지만 큰 조준선들은 원거리 교전에서 조금 불리하다는 점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도 밝은 채널로 보내시고 내일 봐요.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